저는 북촌초등학교 5학년 허윤정입니다. 5, 6학년 뮤지컬은 이제 기억을 기억하다라는 제목으로 뮤지컬이 있는데 그 이제 내용은 이제 세종대왕님이 이제 백성들의 이제 어려움을 살펴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같이 장원이와 덕이와 같이 한글을 배우고 또 이제 뒷이야기는 이제 이육사와 그의 동지들이 같이 훈민정음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이제 노래 부르면서 안무하는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설레는 기분이 가장 많이 들면서도 많이 긴장돼요. 얘들아 열심히 이번 뮤지컬도 실수 없이 잘 보내자.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윌버 엄서영입니다. 주인공 윌버라는 돼지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연기하는 거랑 무용하는 거랑 친구들이 너무 잘해주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다 너무 친절하시고 활동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고유경이라고 합니다. 대본, 노래, 그다음 무용, 뒷배경까지 전부 학생의 손으로 거쳐서 완성된 그런 학생들이 만든 뮤지컬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완성된 작품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저희들이 담아내고자 하는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잘 실려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오늘 한글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자신들의 생각을 담았는데 이런 귀한 역사의식이라든가 한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학생들이 삶 속에서 잘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얘들아 너무 사랑해. 전 6학년 김사랑이고요. 뮤지컬에서는 MC와 이육사 동지 역할을 맡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습도 많이 못했고 5학년이랑 합도 맞춰볼 시간도 없어서 조금 버벅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 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원래는 코로나 없을 때는 밤에 하고 가족들이랑 친구들도 와서 같이 놀고 해서 그게 재밌었는데 이번에는 아침에 하고 가족들이랑 친구들도 잘 못 봐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마지막 뮤지컬 같이 해줘서 고마워. 저는 북촌초등학교 6학년 김동현입니다. 뮤지컬에서는 이육사 역을 맡았습니다. 순간 대사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머릿속이 새하얗던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위기의 순간을 잘 넘겼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뮤지컬은 끝났지만 중학교 때 또 뮤지컬 하면 제가 또 보러 가고 싶습니다. 북촌초등학교 화이팅! 북촌초등학교 화이팅!